반갑습니다. 이후 아뜰리에 이후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트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저희가 이제 두번 시간에 이어서 겉감에다가 지퍼를 달고 이제 겉감과 안감의 지퍼 부위를 합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이제 그 다음 방법으로 이 스커트 뒷중심 부분에 이 트임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현재는 트임이 전혀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저희가 이제 봉제를 했을 때 이렇게 기역자로 봉제를 해주고 여기는 지금 현재 전혀 건들지 않았죠. 지금 이곳 부분도 그렇고 이곳 안감 부위도 전혀 건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 트임 부분은 저희가 주로 왼쪽이 위로 올라오게 고정을 하기 때문에 자, 이 왼쪽이 이렇게 위로 올라온 상태로 뒤집어서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으시면 자, 이렇게 겉감부터 먼저 처리를 해줄 거예요. 겉쪽에서 봤을 때 왼쪽이 위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요 트임 부분의 시접을 이쪽으로 저희가 이제 속쪽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놓으시면 실제로 이제 뒤집어서 저희가 완성을 했을 때는 이 왼쪽 트임이 위에 있는 모습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트임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꺾으신 다음에 저희가 이 시접 여기에 뒷중심에 줬던 시접대로 요 박았던 요 선대로 트임을 이렇게 접어서 자, 이 모양이 되게 이렇게 접어서 쭉 다려주세요.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트임폭을 5cm 시접을 줬어요. 그래서 각자 주신 이 시접 양에 맞게 접어서 일단 모양을 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트임이 이렇게 시접대로 먼저 접어 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 밑단에 시접을 준 만큼 그 양만큼 밑단 시접을 접어 올려서 이렇게 접어서 다려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커트 밑단 시접으로 4cm를 줬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4cm 시접에 맞게 접어서 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시접도 접어서 다려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쪽 속에서 봤을 때 이 위에 오는 쪽의 시접은 안쪽으로 이렇게 1cm 접어서 이렇게 이쪽을 벌려서 다려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트임 끝부분의 시접은 저희가 1cm 정도를 남겨 놓기 때문에 저도 그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서 다려 줄 거예요. 자, 이쪽 아랫부분은 이 트임을 따라서 내려오는 1cm 시접을 접어서 다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단 시접을 접어서 이렇게 올려서 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됐죠. 저희가 이쪽 모양을 먼저 완성을 해줄 겁니다. 안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위에 있는 것이고 겉감 위치에서 봤을 때는 이 속에 오는 트임이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박아주시면 되냐면 저희가 이 모양을 봤을 때 이쪽이 속에서 봉제가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잡으시고 이 시접을 손으로 넣어서 잡으신 다음에 이제 뒤집어 빼보시면 이렇게 시접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다시 말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아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 밑단 시접이 속으로 4cm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겉으로 시접을 4cm를 접은 다음에
이 1cm 시점만큼 속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박아주면은 모양이 완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얘를 이렇게 뒤로 뒤집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은 다음에 또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본래는 이 안간 부분의 밑단도 그렇고 이 겉간 부분의 밑단도 그렇고 뭐 오버록을 먼저 치시던 뭐 해리를 먼저 치시던 그 작업을 해놓고 본래는 이제 이 트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밑단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요 수업 이후에 또 영상을 만들어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각자의 방법대로 하시던 지금은 일단 제가 요 트임 방법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요거를 설명드린 다음에 또 나중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쪽을 받고 나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것 봉제를 하였습니다. 밑단 시접을 겉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이쪽 시접을 펼친 채로 이렇게 박은 거죠. 자, 이렇게 박은 시접을 잡아서 뒤집어 빼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쪽 면의 시접이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이 되었죠. 한번 다려서 모양을 고정해 주도록 할게요. 속부분에 트임 부분이 이렇게 아주 쉽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쪽 시접을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요쪽 시접은 요 접은 모양대로 저희가 완성을 해도 되고 또 이제 흔하게 많이 쓰는 방법은 자, 이 밑단에 저희가 4cm 접어줬던 시접을 다시 펼치신 다음에 이 시접 접었던 4cm 선에 맞게 이 끝을 이렇게 맞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으신 다음에 이 아래를 다려서 고정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얘를 다시 접어서 올려서 이러한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저희가 이쪽에 했듯이 이 시접을 손으로 잡고 밖으로 빼주세요. 그러면 시접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접힌 선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이걸 어떻게 박으시면 되냐면 이 접힌 이 선에 맞게 여기서부터 이곳까지 이 선에 맞게 지금 이 상태로 박아주시면 저희가 다시 뒤집었을 때 아까 전에 속쪽에서 보았던 그 시접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대로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저희가 원하는 완성된 모양이 자, 얘를 접었을 때 지금 이 모양이죠. 자, 그래서 여기 아래 시접을 이렇게 잡고 제가 뒤집어 빼주었어요.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그 상태로 얘를 펼친 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으신 다음에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박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접 정리를 해줄 건데 일단 박고 나서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초크로 그려줬던 부분을 이렇게 박아 주었어요. 자, 이렇게 박으신 다음에는 제가 시접을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시접은 약 1.5cm 정도 남기고 잘라 주시면 적당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잡아서 뒤집어 줄게요. 이렇게 뒤집으시면 자, 이렇게 사선으로 아주 보기 좋게 시접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다려서 이쁘게 모양을 잡아 주도록 할게요. 이 밑에 부분도 사선으로 아주 트임 모양이 예쁘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왼편은 이렇게
방금 전에 저희가 처음에 박은 것처럼 모양이 이쁘게 완성되었고 오른편도 이렇게 사선으로 이쁘게 정리가 잘 되었어요. 본래는 저희가 이제 여기에 심지도 발라주고 때에 따라서는 보통 트임 부분에다가는 심지를 많이 바르죠. 그래놓고선 요 밑단에다가는 뭐 해리를 싸든지 오버록을 치든지 하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겉감 부분에 트임 만드는 방법은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다음에는 안감 부분에 트임을 완성할 차례입니다. 안감 부분 역시 현재는 저희가 전혀 건들지 않은 상태죠. 자, 이 겉감 모양을 보시면 이쪽 왼쪽 면은 전부 다 원단이 펼쳐져 있는 상태고 이쪽 면은 원단의 이 트임 부분이 속으로 접혀져 있는 모습이죠. 저희가 이것을 안감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냐면 물론 트임을 처리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사선으로 이렇게 시접을 줬을 때는 자 이쪽 면이 이쪽 면처럼 다 펼쳐지면 될 것이고 지금 이쪽 면은 굳이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겉감도 지금 현재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안감 부분의 시접을 특히 이 오른쪽 부분을 저희가 이제 잘라줄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잘라주시면 되냐면 자 이 뒷중심에서 저희가 박았던 이 뒷중심에서 직각에 맞게 수직으로 뒷중심 선을 한번 그려주세요. 본래라면 이제 저희가 초크로 그리거나 할 텐데 지금은 잘 보이시라고 제가 그냥 연필로 그냥 이렇게 긋겠습니다. 자 요 선 그리고 이 트임이 끝나는 이 각이 끝나는 이 지점에서 수직을 맞춰서 선을 그려주세요. 요렇게 자, 이 트임의 대끼 값이 1cm 시접을 제외하면은 저는 5cm를 줬거든요. 그 시접만큼 대끼의 시접만큼 요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서 저희는 시접 1cm가 필요하기 때문에 속으로 1cm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4cm가 나가는 꼴이니까 저희가 이 처음에 그려줬던 이 선에서 4cm를 띄어서 선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 선은 시접 1cm를 포함한 선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선 끝부분 저희가 이 각으로 끝났던 이 선에서 수직으로 왔던 이 선 자, 이 선 끝부분에서 저희가 이 뒷중심을 받고 나서 나갔던 요 시접 끝부분 선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선을 그려주세요. 요렇게 선을 보시면 자 이 부분에서 요렇게 자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cm 대끼 트임만큼 나가신 다음에 거기서 시접량 1cm만큼을 다시 들어오고 이 선은 지금 이 선 시접의 끝부분 자 완성선 대끼선이 아니고 시접의 끝부분 선으로 제가 현재 연결을 이렇게 해준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려준 이유는 여기서부터 1cm 들어와서 지금 요 선이 지금 이곳 이제 반대편과 박힐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선을 그리신 다음에 요 연필로 그린 이 선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 오른쪽 면이 시접이 현재 이렇게 기역자로 남아있죠. 자 얘가 어떻게 봉제가 되면 되냐면 자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곳부터 여기까지 자 지금 현재 이곳을 보시면
사선으로 우리가 잘랐던 여기서 1cm 들어온 이 사선의 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선이 이 왼쪽 편 안감 트임에 왼쪽 편 안감 트임에 이곳에서부터 이곳까지와 봉제가 되면 됩니다. 지금 이것도 그려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 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이 아랫면에 이곳에서부터 이곳까지가 봉제가 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쪽 면과 지금 이 사선 시접을 똑같이 지금 이쪽이 박아지는 꼴이 되죠. 그렇게 돼서 이쪽은 펼쳐져 있고 이쪽은 접혀져 있고 그것이 이쪽은 펼쳐져 있고 이쪽 시접은 따져 있고 그렇게 궁합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끝부분이 여기서 만나게 되는 상태인 겁니다. 이 트임 부분이 처음 이렇게 보시면은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패턴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트임 부분은 한번 이해만 잘 하시면은 어디든지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반복해서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곳에서부터 이곳까지, 이곳에서부터 이곳까지 박은 다음에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안감 부분을 박아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얼추 모습이 보이시죠? 자, 겉감 부분도 시접이 이렇게 정리가 됐고 안감 부분도 이렇게 사선으로 모양을 타고 오고 있죠. 자, 이 다음에는 이 안감 부분에 저희가 시접이 1cm가 이렇게 남아 있죠. 그 1cm 시접 부분을 이렇게 안으로 접어주세요. 그래서 이 시접이 이쪽에 이렇게 맞닿고 이쪽 시접도 이 1cm 시접이 안으로 접혀져서 지금 이쪽과 이렇게 이렇게 맞닿아서 봉제가 되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전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단계를 하기 전에 이 안감 밑단을 보통은 이제 마라바퀴나 오버록을 쳐주면 되는데 지금 그 마라바퀴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그냥 제가 알아서 마라박은 다음에 봉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쪽 면부터 이쪽 오른쪽 면부터 봉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어차피 속에 시접이 1cm가 있으니까 이쪽 안감면을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이쪽 오른쪽 1cm 시접과 이 겉감의 이쪽 시접을 이렇게 맞붙여서 자, 이곳을 잡고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1cm로 봉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겉감의 트임 부분 시접 1cm 그리고 안감의 트임 부분 시접 1cm를 이렇게 맞닿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와서 봉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봉제를 한 다음에 또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걸 하기 전에 안감의 밑단 부분은 제가 알아서 일단 먼저 말아 박아 놓은 다음에 봉제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 봤을 때 트임 부분의 오른쪽을 이렇게 박아 주었어요. 자, 이 상태로 1cm로 속에서 이렇게 트임 부분 시접 속에서 박아 주었습니다. 자,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이 되었죠. 자, 이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접을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 속 부분을 이렇게 박아 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속 쪽에서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쪽 왼쪽도 마찬가지로 이 우라 쪽에 시접 1cm가 있으니까 이 시접을 1cm를 이렇게 잡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히면은 되겠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서 이 속에서 잡아서 1cm를 이렇게 박아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1cm를 접으신 상태로 이렇게 모양을 잡으신 다음에 그냥 이대로 잡고 위에서 때려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부분이 트임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윗부분이기 때문에 속에 있는 부분이라 그냥 이렇게 잡고 때려 버리셔도 어차피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겉에서 때려 버렸을 때는 이게 이 시접을 잡아주다 보니까 되려 좀 덜렁거리지 않게 잡아주는 효과도 있기도 합니다. 그게 더 봉제가 편하기도 하고요. 이게 속에서 해주는 게 깔끔하긴 하지만 저는 자 이렇게 모양을 잡아준 상태로 그냥 이렇게 잡고 위에서부터 때려 주도록 할게요. 이 트임을 하실 때는 저희가 이걸 똑바로 했다면은 이 아랫부분도 이렇게 이 밑단 부분이 똑같이 끝나요. 근데 만약에 좀 하다가 좀 시접을 잘못 봉제했다든지 길이가 안 맞는다든지 하시더라도 이쪽 아랫부분을 맞춰서 봉제해 주시면 더욱 옷이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박은 다음에 또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트임의 이 왼쪽 부분도 이렇게 겉감과 안감을 박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 트임 부분 봉제가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었죠. 덜렁거리지도 않고 아주 합복도 깔끔하게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제 뒤집어서 보시면 자 이렇게 트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이 부분도 아주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타임에 걸쳐서 뒷중심 부분이랑 이 오비 파트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첫 번째로는 겉감에 혼솔 지퍼 다는 거랑 그 혼솔 지퍼를 단 부위를 겉감 안감을 합복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는 트임, 겉감 트임을 처리하고 그거를 이제 안감이랑 잘 합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수강생 분들께서 이 패턴을 뜨실 때는 이제 별다른 어려움을 못 느끼시다가 이제 막상 봉제를 하시게 되면은 자주 좀 까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면은 자주 반복을 하셨을 때는 이제 잊지 않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반복해서 학습을 하지 않으면 또 자주 까먹으세요. 그리고 이 트임 부분은 잘 알아만 두면 저희가 활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트임을 처리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데 이 방법이 좀 쉽기도 하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스커트 뒤트임 뿐만 아니고 뭐 원피스, 자켓 하실 때도 유용하게 쓰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